유치원에서는 더 지켜보자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담임이 매일 써보내던 영어 메시지는 어느 순간 끊겼다. 경은 그의 고충을 이해했다. 딱히 적을 말이 없어서일 것이다. 부 담임은 사흘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제이미의 상태를 보고했다. 할 말이 없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전화를 끊기 전에 수업 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다 경고를 받은 아이가 입안에만 벌써 세 명이나 된다고 알려주었다. 아이들의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 경이 묻는다면 알려줄 것 같았다. 그중 한 아이는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경은 그녀의 음성에서 너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라는 뉘앙스를 감지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은 만약 선생이 또 한 번 그런다면 교사가 다른 아이의 사적 정보를 누설하고 우리 아이를 조롱했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써서 원장에게 보내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려다 주러 유치원에 들어서니 현관 앞에 안내 데스크가 비어 있었다. 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었다. 적막한 복도에 보조교사들이 하나, 둘, 셋, 넷 꼿꼿하게 직립해 있었다. 비슷한 체구에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들 중 누가 안나인지 얼른 구별하기 어려웠다. 안나가 먼저 아이를 발견했다. 안나가 아이를 향해 활짝 웃었다. 안나는 구김이 없었다. 아이가 경의 손을 놓고 선뜻 안나 손을 붙잡았다. 안나는 경을 향해 가만히 목례했다. 경도 안나에게 인사했다. 안나가 교실 문을 열었다. 아이가 안나를 따라 순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보조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알기는 힘들었다. 유치원에 물어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경은 궁리 끝에 오래전의 메일함을 뒤져보기로 했다. 라틴 댄스 동호회 37기의 비상 연락망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찾아냈다. 눈에 익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기도 한 여러 이름들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조안나, 그녀의 번호도 있었다. 혹시나 싶어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다. 곧이어 안나가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므로 경은 자신을 제이미의 엄마라고 밝혔다.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그 시절에도 안나가 자기들 언니라고 불렀던가 경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한 건 그녀와 자신이 단둘만의 시간을 보낸 적은 없다는 것뿐이었다. 당혹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언니라는 호칭이 거슬리지 않았다. 어머님보다야 한결 나았다. 한번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경의 제안에 안나는 당혹스러워했다.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교사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담임이나 부담임 선생님들은 계약서상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따로 개인 과외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안 써서. 혹시 안나는 돌려서 거절하고 싶은 걸까? 자신이 안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럴지도 몰랐다. 경은 서둘러 다른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게 신기한 인연이니 커피나 한잔 하려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제이미 때문에. 경은 흐려지는 말끝을 다잡았다. 상황을 아시잖아요.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경은 절박하게 말을 이었다. 제이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경은 자신이 과도하게 정직했나 염려했다. 안나는 아주 잠시 침묵했다. 경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전화기 저편에서 어렴풋한 한숨소리가 들려온 듯도 했다. 안나는 이내 가능한 시간을 말했다. 예전 그대로 시원시원한 음성이었다. 유치원에서 멀리 떨어진 찻집에서 안나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경을 기다렸다. 경은 그녀에게 예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안나는 더 마른 것 같았고 눈 언저리는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안나가 미소 지을 때 이제 빙긋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안나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생기라고 부르는 것임을 경은 알아챘다. 어림으로 헤아려 보니 안나는 서른을 갓 넘긴 나이였다. 생에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서둘러 지치게 했는지 경은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그들은 8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 안나는 그때의 동호회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연 무대에 오르지 못해 아쉬웠다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왠지 미안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경이 말하자 안나의 얼굴이 흐려졌다. 안나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궁금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늦게까지 연습하는 걸 안 좋아해서. 경은 어쩐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라고 하고서 안나는 화제를 돌렸다. 제이미는 집에선 어떤가요? 말은 해요, 집에서는.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두돌이 되기 전부터 말을 했는거려. 영재 판별 검사에서 상위 0.1%가 나왔고요. 경의 음성이 높아졌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안나가 경을 달랬다. 제이미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어제 미술 수업을 끝나고 제이미 혼자 미술실에서 나오지 않게 몰 하나 들어가 보니 칠판에 그려진 물고기들 주위에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있었어요. 어항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 전 알아요. 안나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다. 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나가 그녀 쪽으로 냅킨을 밀어주었다. 그들은 뻗으면 손이 닿는 거리에 앉아서 잠자코 각자 몫에 차를 들이켰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경은 안나와의 간격이 갑자기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그날 안나가 경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안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유치원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그런 거요. 그런데 어쩌다 일하게 된 거예요? 언니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인 광고를 보고 그냥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키즈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경력으로 인정받았나 봐요. 그 다음엔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다녀왔는데 영어는 그때 조금 배웠고요. 안나는 자분자분 말을 이어나갔다. 그땐 워낙 일을 잡는 게 급해서 지원했던 건데 설마 출근하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쪽 계통 일이 들고 나는 사람들도 많고 충원도 엄청 빠르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아, 언니,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나가 시원하게 웃었다. 씩씩한 웃음이었다. 사람을 믿는 웃음이었다. 오래전 그녀가 갖고 있던 표정이 다시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경은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유치원 이름과 보조교사 모집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검색해 보았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웹페이지가 떴다. 주 5일 근무, 시급 7,000원, 4대 보험 불가. 안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언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배워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원망하기 위해서, 욕망하기 위해서, 털어놓기 위해서. 그 뒤 경과 안나는 몇 번 더 만났다. 안나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경은 마음이 편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관계는 공평했다. 경은 제이미의 이야기를 하고 안나는 안나의 이야기를 했다. 밥과 차는 매번 경이 샀다. 그녀 쪽이 나이가 많고 명색이 학부모였으므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안나와 만날 때면 경은 어울리는 옷과 가방을 매치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가자고 제안한 식당이 유행에 뒤처지는 곳이거나 맛이 없는 곳이라 상대가 실망할까 봐 마음 쓰지 않아도 되었다. 안나는 공간이나 음식에 대한 호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몇 번이나 테이블 벨을 눌러도 본체 많지 않은 카페 직원이나 조미료로 뒤범벅된 파스타 소스 앞에서도 언제나 괜찮다고 했다. 안나의 어록을 만든다면 1위는 단연 괜찮아요 일터였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때도 괜찮다는 표현을 썼다. 안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8년 전 라틴 댄스 동호회의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쓰러지셨다고 했다. 발표회 무대에는 꼭 서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던 건데 그래도 꿈을 이뤘으니 괜찮아요. 23살 안나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간병에만 전념했다. 당시 그 동호회의 모두가 들어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차마 안나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을 그 소문. 그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다. 그건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 할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장례를 치르고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자 안나의 통장엔 마이너스 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그래도 원래 500은 있었는데 보증금 1000짜리 월세를 구하는 바람에요.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의 물음에 안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선선하게 대답했다. 아, 그 집은 정리했어요. 전세는 어차피 삼촌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뭐...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죠. 한번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보며 살게 돼요. 경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언니.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러니까 그 해는 경이 결혼을 하던 해였다. 같은 해에 안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곤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한 대형 백화점의 주차 안내원으로 취직했다. 그 아르바이트는 두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했다. 옥외 주차장에 근무했거든요. 웬만하면 더 하려고 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져서 병원비가 더 들겠더라고요. 그해 봄에 유난히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쪽으로 재수가 좀 잘 없어요. 안나의 선량한 눈매와 묘하게 대비되는 무덤덤한 말투는 듣는 상대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경은 입술로는 어머 어떡해요 라고 했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기분으로 안나가 이어 들려줄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려주는 지난 날들을 듣고 있으면 때로는 좌충우돌
청춘 에피소드를 그린 웹툰을 보는 것 같았고 그보다 더 자주 시사주간지 사회면에 르포 르타주를 읽는 기분이었다. 안나의 이야기들은 지독히도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경에게는 도리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덕분에 경은 자신의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19살 이후 안나는 10개가 넘는 직업들을 거쳤고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다. 남자를 사귄 건 한 번뿐이었다. 설마 나도 아는 사람? 안나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동안에 계속 만났다는 말이에요? 네. 세상에, 아직도? 이번엔 고개를 저었다. 헤어졌어요, 작년에. 대희와 안나가 최근까지 사귀어왔다는 사실이 경에게는 이상하리만치 멍한 충격이었다. 힘들었겠네요. 네, 그랬죠. 한때는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는데 이젠 괜찮아요. 경은 늦었지만 안나의 시련을 위로하기 위해 맥주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수제 에일 맥주를 마셨고 안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며 오래 감탄했다. 4월도 중반이었다. 경은 백화점에서 제이미의 봄옷을 잔뜩 샀다. 어떤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등원해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 사실에 수긍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는 말문을 닫은 것 외에는 멀쩡했다. 유치원에서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었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인지 나빠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안나는 경에게 자신이 더욱 신경 써서 제이미를 보살피겠노라고 약속했다. 경이 특별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안나는 제이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다. 안나가 고통이라고 발음하자 왜인지 경은 흠칫 놀랐다. 경은 고맙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안나의 18번을 따라한 것 같았다. 아니에요. 고통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에서 맨발로 혼자 버둥거리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손을 내밀면 조금 덜 어렵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경은 다시 지금도 괜찮으며 안나의 마음은 고맙게 받겠다고 했다. 언니, 얼굴 좀 펴세요.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거예요. 안나가 경을 위로했다. 경은 안나가 자신을 가여워하고 있음을 느꼈다. 혹시 우리 제이미와 자신에게 우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일까? 안나 같은 이에게도 곧바로 들킬 정도로 생소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아마도 지난달에 카드대금 청구서를 놓고 남편과 서로의 가슴에 칼끝을 겨누듯 언쟁을 벌이고 난 다음 날
안나를 만났다. 경은 별뜻 없이 투덜거렸다. 안나 씨는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네? 안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경은 내키는 대로 떠들기를 계속했다.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요. 얼마나 편해요. 책임져야 할 것도 없고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안나가 그녀답지 않게 말끝을 그렸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안나의 단식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경은 그녀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조 섞인 문장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평소보다 조금 더 짙은 위악을 떨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었다. 안나 씨의 눈에는 내가 어때 보여요? 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인다? 네,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안나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간절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 내가 정말? 말도 안 돼. 경은 과장되게 웃었다. 내가 되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몰라. 어때요? 우리 한번 바꿔 살아볼래요? 언니도 참. 안나의 뺨이 살짝 일그러졌고 경은 선뜩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경은 아이가 새로 옮길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영어는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수업 시간에 영어를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한국어를 써도 페널티가 없는 곳들 위주로 알아보았다. 상담을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다. 안나는 하루 한두 차례씩 제이미의 생활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이미가 감자를 좋아하나 봐요. 오후 간식으로 나온 으깬 감자 샐러드를 한 그릇 다 먹어서 제가 듬뿍 더 가져다 줬어요. 담임쌤이 베리굿 하고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특하죠? 고개를 끄덕인 아이가 기특하다면 Yes, thank you라고 대답한 다른 아이들은 위대하다. 위대한 아이들 틈에서 기특한 아이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경은 너무 늦지 않게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나 하트도 잊지 않고 붙였다. 아이가 옮길 유치원을 결정했다.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는 최대한 늦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쪽 원장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저녁나절부터 아이가 좀 아팠다. 구역질을 몇 차례 하고 묽은 설사도 한번 했다. 학부모들의 그룹 채팅방이 들썩였다. 한 반 아이들 중 절반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누구는 벌써 설사를 네댓 번 했고 또 누구는 위액까지 토했고 또 누구는
온몸에 오돌도돌한 뾰루지가 돋았다고 했다. 단체 식중독의 전형적 증세와 유사했다. 혹시나 해서요. 아이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떤 학부모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 있는 것은 보통의 요구르트 병이었다. 이어진 사진은 병뚜껑의 유통기간을 확대해서 촬영한 것이었다. 이틀 전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보조교사가 한 개씩 나눠줬는데 저희에는 그냥 들고 왔다고 해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평소에 교육을 많이 시켜와서. 다들 대꾸가 없었다. 경 역시 그랬다. 아이에게 그런 것을 먹도록 장려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학부모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저희도 평소에 못 먹게 하는데 선생님이 주시니까 거절하지 못했나 봐요. 유통기한 경과된 요구르트가 사태의 주범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경은 아까 나온 보조교사라는 단어를 곱씹고 있었다. 채팅창에서는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월 초에 지급받은 식단표에 요구르트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것. 처음에 입학 상담할 때 외부 음식은 절대로 반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그동안 보조교사가 가끔 그런 것들을 나눠줬대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나 젤리 같은 것들을요. 어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자비로요? 왜요? 글쎄요. 대화의 길 타이밍을 찾지 못한 경은 아이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디즈니 채널의 만화 속에 푹 빠져 있었다. 대화의 화제는 유치원의 위생 상태로 확대되었다. 보조교사들이 원내에서 입는 티셔츠 가끔 빨기는 하는 거겠죠? 앞치마는 또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전반적으로 원내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식중독이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 대신 엄마들이 유치원에 모이기로 결정되었다. 경은 다음 날 약속 시간인 9시보다 10여 분 늦게 원장실 앞에 도착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지금은 육아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자가 원장에게 조목조목 따지는 중이었다. 유기농 식품만 제공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원장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유기농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주방에 내려가 확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철저히 엄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조교사가 개인적으로 반입한 음식물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며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다른 여자가 나섰다. 아니, 그렇다면 더 이해하기 어렵네요. 보조교사가 왜 구태여 사비를 들여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거죠? 어떤 의도로? 갑자기 한 점의 의혹이 경을 강타했다. 안나에게 어떤 의도도 없었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안나 자신은? 여기 있는 누구도
아직 그 구체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을 더 불안하게 했다. 원장과 부원장이 여자들을 이끌고 복도로 나갔다. 긴 복도에는 연두색 에이프런을 두른 보조교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복도 맨 끝이 안나의 자리였다. 안나의 앞치마에는 크고 작은 얼룩들이 뭉개져 있었다. 다른 보조교사들의 앞치마도 비슷비슷하게 더러웠다. 원장이 안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나가 일행을 향해 인사했다. 경은 맨 뒤에 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어제 무엇을 먹였느냐고 부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은 무리 밖으로 슬며시 두어 걸음 물러섰다. 안나의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안나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경이 본 안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단체 장염은 이틀 만에 완쾌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했을 때 아이반의 보조교사가 새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보조교사는 안나보다 한참 어리고 더 통통한 체구의 아가씨였다. 안나가 입던 티셔츠를 세탁해 그대로 입었는지 옷이 꽉 끼었다. 경의 아이는 곧 유치원을 옮겼다. 원장이 이미 납부한 한 학기의 원비는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은 굳이 밝히고 싶진 않지만 아이 아빠의 절친한 친구 중에 공중파 방송국 보도본부의 간부가 있으며 자신의 사촌 중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원장은 나머지 원비를 환불해주면서 원칙과 규정에 예외를 두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안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번쯤은 아이의 안부를 물어올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안나는 그러지 않았다. 실수였을 뿐이라고. 상한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일부러 먹일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는 변명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안나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경은 괜찮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생활습관이니 잊지 말라고. 또한 다음번 직장은 꼭 4대 보험이 되는 곳으로 구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새 유치원에 가면서 아이의 영어 이름을 알렉스라고 바꾸었다. 남편은 새 유치원 원비가 전 유치원에 비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반가워했다. 제이미가 아닌 알렉스는 상대적으로 적응을 잘했다. 수업 중에는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묻는 말에는 곧잘 대답을 한다고 했다. 그만하면 성공적인 안착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경은 신에게 감사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몇 계절이 흐른 어느 밤,
아이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이가 불쑥 말했다. 엄마, 애나는 어디 있어요? 응? 애나가 나를 지켜줬어요. 누구? 애나. 엄마, 애나 말이에요. 그렇구나. 애나, 안나. 안나가 영어로 애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는 듯이 경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안나 혹은 애나, 애나 혹은 안나. 이제 그녀는 경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경은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벽에 붙은 하트 모양의 수면등을 끄자 세상이 꽉 닫힌 어둠에 잠겼다.